자, 로그함수 그래프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나오는데, 평행이동도 지수함수 할 때도 별거 없었지만 로그함수 할 때도 별 내용이 없어요. 자, 기본적인 로그함수 개념 다시 한번 봅시다. 기본적인 로그함수는 일단 밑을 a로 깔아줘요. 밑이 a인 로그인데 진수에 x가 나온다 이거였죠. 맞지? 이게 기본적인 로그함수입니다. 기본적인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얘는 x,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가 지수함수의 치역과 일치하죠. 역함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x가 양의 실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정근선을 y축으로 가지게 되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당연히 이 점은 1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서 변형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근데 평행이동은 건드릴 게 없어요. 우리 이거 평행이동을 여기서 배운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책의 대칭이동 파트에서 이미 배워버렸어요.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러면 x 대신 x-m 집어넣고요.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라 그러면 y 대신 y-n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하면 y 대신에 y-n 집어넣고 밑을 a로 가지는 로그 x인데 x 대신에 x-m 집어넣은 이 식이란 말이야. 이 식인데 보기 좋게 마이너스 n을 이항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쓸 때, 아, x축으로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평행이동한 이런 식들은 외우면 바보 되는 거야. 외워야 될거 외워야죠. 맞죠?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똑같습니다. x축 대칭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죠. 맞지? 그러면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 놈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밑을 a로 가지는 로그 x가 돼버리죠. 맞지? 우리는 대부분 함수 y는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맞지?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양함수예요. 양함수. 음함수와 양함수가 구분되어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y는으로 시작하는 놈들은 다 양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y는으로 바꾸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 y축에 대칭한 놈은 x축에 대칭한 놈은 x축으로 평행이동한 놈은 식이 이거였으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고 기본 형태에서 변형시켜서 푸는 거예요. 기본형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거 외운다고 누가 잘한다 소리 안 합니다. 이거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알고 있는 애들이 안 까먹고 안 틀리지. 자, 그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마찬가지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기 때문에 요놈 자리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고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 한번 한 거. 그러니까 xy 둘다 부호 반대로 적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요거까지 들어가니까 여기 마이너스에 여기 마이너스 x 들어가 버려서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둘다 같이 한 겁니다. 둘다 같이 한 거. 그다음에 y는 x. y는 x의 대칭이동하면 역함수죠. 맞지? 근데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뭐였어요? 지수함수였어요. 그러니까 밑을 a로 가지는 아니 밑이 a인 로그 x 뭐야 이거 지수함수가 되겠죠. ax제곱. 이해됩니까? 내용은 별거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내용 자체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할 내용만 빨리빨리 판단하면 크게 문제 없다. 자, 봐라. 내가 계속 얘기했죠. 그래프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모든 특징에서 내가 포인트만 잡으라 했잖아. 맞지? 포인트가 뭐였냐면 로그 함수는 정의역은 y축보다 왼쪽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양이 실수였어요. 그려놨죠? 왼쪽은 그래프가 안 나옵니다. 기본 형태는. 실수는 치역은 모든 실수가 돼버려요. 정근선은 y축이에요. 1,0 지나요. 맞죠? 요까지 알고 있고 아 제일 중요한 거, 이 그래프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단하라 했어. 맞죠? A값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A값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다. 그거 알고 있으면요, 이 내용 몰라도 그냥 풀립니다. 자, 그냥 한번 볼게요. 자, 내가 그래프 그리라 할때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지수함수 파트에서는 X축 평행이동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정근선 때문에 위아래만 신경 써서 그래프 그리고 좌표만 점딱 찍으면 되거든요. 로그 함수는 반대 개념이야. 로그 함수는 위아래로 변동되는 거는 내가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얘를 세칸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그려줘야지 이딴 건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뭐야? 이해됩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려줄 필요가 없다고요. 뭐만 중요하냐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판단해 줘야 될 거는 얘가 왼쪽으로 이동하는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는 봐줘야 돼. 뭐 때문에? 정근선 때문에. 자, 그럼 보면 얘 지금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고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어요. 맞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얘가 Y축이면 맞죠? 원래는 정근선의 Y축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맞죠? 이거 신경 안 쓴다. 그래프 그릴 때는 로그는 X만 보면 돼요. 얘는 정근선이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2가 돼버린다고요. 왼쪽으로 두 칸 가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는 분필 다 어디가 붙노? 자, 이놈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맞지? 자, 그려지는데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X축 또는 Y축을 만나게 되면 절편 정도는 적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이거 0 될라 그러면 Y가 0 될라 그러면 X절편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0 돼야 되고 이놈이 0 될라 그러면 얘가 4가 돼야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얘가 4가 돼야 돼요. 얘 4 될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진수가 뭐가 돼야 돼요? 3의 4제곱이 돼야 되지. 맞죠? 3의 4제곱은 81입니다. 그럼 X절편은 얼마 돼야 돼요? 70? 지금 얘가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정리 잘못했나? 이거 왜 숫자가 있다 이거? 이거 맞죠? 4. 이거 3의 4제곱. 이거 81이거든요. 그럼 79가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럼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만큼 밀리고 얘가 이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선생님 지금은 그래프를 뭐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그리면 이게 지금 얼마 된다? 79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79 집어넣으면 이거 81되고 81은 3의 4제곱이니까 4 빼기 4 하면 얼마 돼? 0 나오잖아. 79콤마 0진한다고요. 개형만 그릴 거니까 대충은 그립시다. Y절편은 X에 0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 계산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적겠습니다. Y절편은 원래 적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X에 0 집어넣으면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 빼기 4로 적어야 되는데 계산 못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패스하자고. 이건 안 적어도 돼. 됐나요? 실제로 그래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이해됩니까? 되겠니? 자, 일단 이렇게 돼요. 원칙으로 따지면 봐봐.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린다 라고 만약에 한다. 만약에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린다. 지금은 우리가 개형만 알면 되죠. 이게 2면 79는 여기 있어요. 맞잖아, 맞지? 얘가 2면 79는 여기 있다고.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내가 요 칸 안에서만 그린다 치면 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모양만 따지면 된다고. 이거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만나겠지. 79에서. 됐어요? 요 범위 안에서만 그리면 그래프 모양이 이따위로 나올 거야. 자, 그래프 그렸어요. 끝났습니다. 지금은 개형만 그리면 돼요. 대략적으로 정의역 구합시다. 당연히 정의역은요, 아, 내가 아까 얘기했죠. Y값은 그래프 그릴 때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수함수는 Y가 중요한 거고 로그함수는 X가 중요한 거야. 자, 정의역은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니까 X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맞죠? 이게 끝이고요. 치역은요, 지금 내가 정리하기에는 밑에 쪽에 밖에 없지만 이거 언젠간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돼요. 당연히 정근선의 방식은요,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내용 별거 없다.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시 볼게요. 밑을 2분의 1로 가지는 로그 1-X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 조금 정리해줘야 돼요. 조금 정리해줘야 될게 뭐냐면 일단 밑이 2분의 1인데요. 맞나요? 밑이 2분의 1이면 감수함수입니다. 대칭, 저 정근선 뭐예요? 1 집어넣으면 0 되죠, 이거? 맞지? 1 집어넣으면 0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그래프 그리면 자, 요거는 지금 따라 그리면 안 돼요. 요게 지금 뭐야? 요게 1, 요게 지금 정근선이야. 자, 요거 안에 거 이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그려볼게요. 얘는 밑을 2분의 1로 가지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때 얘는 필요 없다. 지금 당장은 얘가 2분의 1을 미수로 하기 때문에 감수함수란 말이야. 원래가 맞나요? 이거 원래 감수함수라고. 감수함수니까 얘는 그릴 때 어떻게 그려져야 돼? 얘는 이 그래프가 이따위로 그려집니다. 지금 맞죠? 내려가야 되니까. 자, 이건데 원칙은 이건데요. 이건 그리지 말아야 했죠. 이놈 보니까 지금 무슨 케이스가 생겼어요? X가 갑자기 마이너스 X로 돼 있죠.
X의 부호가 마이너스 X로,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는 말은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말이고, 얘는 Y축에 대하여 뭐하고 있다는 거야? Y축에 대하여 뭐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칭한 겁니다. 자, 이게 대칭하고 난 뒤에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원칙은. 근데 지금 원칙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는 이거였어. 원래는 분명히 이거였다고. 맞지? Y축 이동했다 치자. 이 Y축 이동은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데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요거 빼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합니다. 맞죠? X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거든. 그 얘는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뭐 했다?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놈이에요. 원래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야 되는 놈이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로 세 칸 올라간 모양이죠, 지금? 맞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 하래? 여기서 뭐 하래요? Y의 부호를, 자,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잖아. 맞나요?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래? 대칭하면 되죠? 맞지? 아, 얘를 Y축이 대칭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래프가, 니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죠. 잠깐만, 이 분필 케이스 다 어디 갔나?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Y축 대칭이니까. 맞죠? 이거 아닙니다. 애들 착각하는 게, 그래서 평행이동과 Y축 대칭하고 나올 때는요, 편하게 생각할 때는 대칭부터 시켜놓고 평행이동 시켜줘야 돼요. 자, 원래 그래프는요, 보세요. 이거 일부러 좀 꼬아놨습니다. 편안하게 봅니다. 얘 이거죠. 여 1 지나고, 맞지? 이거 Y축에 대칭이동 시키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얘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제. 맞죠? 이제 이놈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1만큼 이동하니까 실제 그래프는 지금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이게 지금 뭐고요? X는 1이고요. 어차피 내가 하잖아. 개형만 알면 돼. 그래서 우리 편하게 구할다. 내가 편하게 구한다 했다. 편하게. 자, 이제 정리합시다. 얘는요, 뭐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을 정근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감수함수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얘가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지. 맞지? 그 애초에 Y축 대칭하고 평행이동 했으니까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이렇게 뒤집었다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단,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될 게, X축하고 Y축을 지나게 되면, X축하고 Y축을 지나게 되면, XL편, YZ편 잡아주는 게 먼저니까요. 맞지? 자, X에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X에 0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진수가 1 됩니다. 로그에서 진수가 1이면 Y 값은 3 나오죠. 맞지? 그러면 얘가 요 위에 3이라는 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거라고.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당연히 XL편도 있겠죠. XL편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Y 0 넣으면 돼요. 맞나? Y 0 넣어서 이거 3 나와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3 돼야 되고, 얘는 8 돼야 됩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이거 8 되려고 그러면 얼마 돼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7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 점이 마이너스 7쯤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래프의 모양, 개형만 알면 돼요. 그래서 아, 그래프는 지금 1을 기준으로 X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그냥. 편하게. 이제 앞으로 그릴 때는. 알겠지? 요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정의역은 X가 1보다 왼쪽으로만 그려지기 때문에 X는 1보다 뭐하다? 작다. 맞나요? 치역은 당연히 모든 실수입니다. 이거는 뭐 적지도 않을게요. 로그 함수는 어떻게 한다 해도 치역은 모든 실수예요. 알겠죠?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평행이동, 뭘 해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Y는 X의 대칭이동, 역함수 빼고. 자, 그 다음에 치역 똑같고요. 정근선은 X는 1이겠죠. 맞죠? 정근선 X는 1입니다. 예, 별 내용 아닌 거고 형태만 좀 봐놓으면 돼.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문제들은 뭐 똑같은 문제니까요. 자, 뒤쪽에 있는 23번 보세요. 23번. 이교시 때 문제 좀 풀어놓고. 오른쪽 그림은 로그 함수 그래프인데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에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런 나오잖아. 자, 여기도 나오죠. Y축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먼저 언급하고 있죠. 맞죠? 자, 봅니다. 책 볼게요.
원래 식으로 정리합니다. 미슬 O로 가지는 로그 X야.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래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Y는 미슬 O로 가지는 로그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맞나요? Y축 대칭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나오니까 갈로는 해줘야 돼요. 원칙으로는. 자,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 되겠대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봐요. 밑을 5로 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X였는데 그 X 대신에 X-M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X-M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플러스 N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지금 이 식이에요. 요 놈이. 근데 내가 아는 게 이거죠. 쌤, 요거요. 정근선이 지금 뭐예요? 1이잖아. 정근선이 1이란 거는 다르게 볼 거 없고 이거 무조건 1 집어넣으면 뭐 돼요, 이거? 이거 X에 1 대입했을 때 0 나옵니다. 진수는 무조건 빵이에요. 정근선이란 말은 진수가 0 되게 하는 값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이거 0 되려고 그러면 M값 무조건 1 돼야 돼요. 맞나요? 이해되겠어요? 다시 우리 로그의 정의에서 진수의 조건이 뭐였냐면 양수라는 조건이었어. 맞지? 왜? 0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이 없어요. 0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값이 나오겠죠. 맞지? 여기에 1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0 돼야 만나지 않는 정근선의 값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으면 0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M이 0 된다는 거고 M은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돼요. M값 끝났습니다. 됐어요? M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 좌표 하나 줬죠. 요 놈이 지금 뭐예요? 0,2예요. 이거 그냥 준 거 아니겠죠? 대입하라는 거죠, 이제 그냥. 자, 대입합니다. 2는, 자, M은 1이고요. X에 0 집어넣었어요, 지금. 다시 M은 1이고 X에 0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1이 돼 있을 거고 밖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뭐 돼버려요?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1 더하기 n이 돼버려요. 근데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무조건 0 되잖아. 따라서 n 값이 얼마 돼야 돼요? 2 된다고요.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3입니다. 내용 이해하면 돼. 이거 어렵게 볼 필요 없어. 얘를 어떻게 이동했니 이렇게 갈 필요 없어요. 하라는 대로 식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되겠어요?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잖아. 24번 한번 더 볼게요. 그냥 봐봐. 24번 한번 더 볼게요. 24번 보면 얘는 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래요. 자, 이거 애들 많이 틀리거든요. 초반에 내가 이걸 풀어주는 이유가 지금 우리 이과반은 개념원리로 이걸 하고 있죠. 개념원리 이과반은 지금 이미 호도법 다 넘어갔거든요. 다 끝났어요. 지수 로그는. 근데 그거 풀릴 때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맞지? 그러면 딴 건 몰라도 정근선의 방식은 X는 마이너스 2예요. 왜? 마이너스 20으로는 빵 되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애들이 이렇게 쌤, X축 방향은 이해했어요. 왜? 기본 정근선이 뭐거든 원래가? 0이거든 X는 0.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겠지? 그러니까 이건 쉽게 찾아. Y축 방향을 어떻게 이동합니까? 헷갈려 하는데 뒤에가 없으니까 0이라 부르는데요. 이거 4 있잖아요. 진수에서 두 개 곱해져 있는 거는 로그에서는 떨어지면 뭘로 바뀌어요? 덧셈으로 바뀌죠. 이거 떨어뜨려내야 됩니다. 절대로 얘가 X였는데 얘가 4X가 됐으면 함수 그래프가 달라진 겁니다. 원칙으로는. 로그만 유일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자, 내가 떨어뜨립니다. 지금 얘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4 더하기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 플러스 2고요. 다시 정리하면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 플러스 2 더하기 2가 되겠죠. 얘는 2니까요. 맞지? 그럼 다 했네. 문제에서 평행이동만 물었잖아. 쌤, 원래가 이놈이었는데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나왔으니 따라서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있을 거고요. y축 방향으로는 이 뒤에 붙어있는 놈이에요. 이게 지금 뒤에가 이거 뒤에가 0이거든요. 지금 맞지? 그러니까 이 뒤에가 플러스 2가 붙었으니까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2만큼이에요. 문제에서 a값, b값 각각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하고 2입니다. 24번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냥 변형하고 쪼개락 하면 쪼개면 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뒤쪽에 나오는 함수가 좀 짜증나겠지만 7번 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야. 우리 적분 안 배웠죠? 적분 뭔지 모르잖아, 맞지? 내가 얘기했는데 중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중고등학교 과정 가면 안 되겠다. 수투 배우기 전,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공식화시켜서 원을 구하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넓이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평행이동해서 옮겨서 붙이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처럼 이 넓이가 이 넓이 같을 테니까 옮겨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런 문제 나오면 애들이 좀 짜증나거든요, 초반에. 맞죠? 근데 더 쉬운 겁니다, 더 쉬운 거. 보세요. 평행이동값만 찾아봅시다, 평행이동값만. 자, 원래는 따로 적을게요. 얘는 밑을 3으로 가는 로그 X야. 얘는요,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X 플러스입니다. 맞죠? 얘하고 바뀐 거는요, X의 변화가 전혀 없죠. X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X축의 평행이동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뒤쪽에 아무것도 없던 놈이 뒤쪽에 2가 돼버렸잖아.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얼마 됐단 말인데요? 2가 됐다는 말이에요. 요거 두 칸 올라갔다는 말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원래 이 그래프가 2로 올린 거야. 그럼 여기도 2고요. 여기도 2예요. 여기도 2고 여기도 2입니다. 다 어디든 다 2라고. 맞겠죠?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거죠. 자, 보세요. 요거 길이 알아요, 몰라요? 1이죠. 3, 4 대놓고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요 딱 짜게면요, 요 놈 있죠, 요 놈. 요 밑에 요거. 요거 요로 붙일 수 있어 없어? 붙일 수 있죠. 맞죠? 요거 요로 넘겼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은 요러한 사각형이죠. 요거 넘어갔으니까. 맞나요? 답은 2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문제 내용 자체가. 알겠어요? 밑에 있는 문제들 마찬가지고 229번 같은 경우는 얘가 사각형이기 때문에 쪼개서 삼각형 넓이 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사다리 꼴처럼 넓이 구해도 되는데 방법은 일치해요. 얘는 지금 지수함수와 그 역함수에 관한 문제로 문제를 내놨는데 요것도 약간은 난이도가 있죠, 지금은.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어차피 별반 다른 건 없다. 내용을 기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나요?